안녕하세요. 피그다람쥐입니다. 오늘은 키토 반찬에 좋은 샐러리 피클을 소개해 드릴게요. 마트에서 샐러리 한 단을 사왔어요. 비닐을 벗기고 먼저 손질을 해주는데요. 잎사귀를 빼고 줄기 부분만 사용할 거예요. 잎사귀는 가위로 싹둑싹둑 잘랐습니다. 줄기는 반을 갈라서 썰어 주었어요. 크기가 큰 줄기는 저처럼 반을 갈라서 썰어 보세요. 먹기 좋은 크기로 예쁘게 잘라 보세요. 모아놓은 잎사귀는 냉동실에 보관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. 고기 잡내에 좋아요. 청양고추, 홍고추가 필요한데요. 저는 냉동실에 있는 고추를 사용했습니다. 잘 썰어서 샐러리 피클에 넣어주세요. 마늘도 편을 썰어서 샐러리 피클에 넣어주세요. 무첨물은 물 1리터, 굵은 소금 깎아서 2티, 스테비아 2티, 애플 사이다 비니거 400ml를 넣었습니다. 뜨거운 단촛물을 샐러리 위에 부어줍니다. 그 다음 접시로 샐러리를 눌러주세요. 하루 정도 실온에 보관하여 익혀주시면 맛있는 샐러리 피클이 완성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